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2월 첫째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정말 잘 보내셨나봐요. 네. 생각보다 얼굴들이 밝으시네요. 그러네요. 네. 인영 씨는요? 저 아주 열심히 보냈죠. 열심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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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우 씨는요? 네. 저요? 저는 뭐 산에만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네. 아, 뭐 이렇게 좀 길었잖아요. 4일 동안. 그쵸. 근데 월요일 날 나오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맞아요. 다 그렇죠. 몸도 좀 찌뿌둥하고요. 네. 아무튼 설 지났습니다. 예, 몸 좀 찌뿌둥하셔도 힘차게, 예, 재밌게, 예,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민우 씨는 고향이 서울이세요? 아, 전 지방이고요. 예, 5살 때부터 서울에서 쭉. 일하면서 살았죠. 아. 학교 다니면서 산 게 아니고 네. 일하면서 살았죠. 네. 아니 근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민우 씨랑 전에 얘기를 좀 나누는데 굉장히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어디 이게 촬영한다고 가보거나 네. 뭐 뜻밖의 곳에 가면 저도 네. 깜짝깜짝 놀래요. 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러면서요. 아. 네. 윤영 씨는 어때요? 서울이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오래 살지 않았어요? 네, 오래, 저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아. 오래 살긴 오래 살았는데, 저는 네. 워낙 집순이에요. 집이 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나가요. 뭐, 공부만 하셨겠죠. 네, 공부만 하셨겠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지역에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을 오히려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면 밖으로만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사는 지역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디 네. 좀 이렇게 멀리 나가야 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네. 이런 기분이 드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사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원이요. 네. 우리 고장이래요.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황스럽네. 우리 고장에 뭐가 있는지부터 배우는 게 사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사회 개념을 이제 알아가는. 그렇죠. 처음 알았네. 네. 그래서 오늘 고야가 엄마랑 아주 특별한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그 즐거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아침, 고야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엄마 어떻게 했어? 아하,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네요.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우리 이제 밖에 나갈 거니까 이거 정리하자. 응? 엄마 도와줘? 아니,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다섯 살이 되더니 혼자서도 척척. 안 무거워요? 기특합니다. 그런데 나갈 준비하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옷도 여러 겹 껴입고 장갑도 든든히. 눈이 많이 왔으니까 나가야죠, 당연히. 눈 오는 날에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놀아야 돼요. 맞아요. 눈까지 왔는데 집에만 있을 순 없죠. 옷 단단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이렇게 여러 겹 껴입어야 돼. 얼굴 트지 않게 보습제도 꼼꼼히 바르고 따뜻한 물까지 챙깁니다. 준비하기 많네요. 날씨도 춥고 오늘 또 좀 긴 여행이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제 방안에 신경도 좀 쓰고 보온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할 게 많아요. 긴 여행?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돌아다니려면 우리 그때처럼 많이 많이 걸어 다녀야 돼. 씩씩하게 걸을 수 있어요? 네! 준비! 엄마와 고야가 향한 곳은 바로 시티투어 버스. 엄마는 고야가 사는 서울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기로 한 건데요. 처음 보는 2층 버스가 신기한 고야. 고야, 버스 보니까 어때? 시티투어 진짜로 보니까? 멋있어. 빨간 거야? 어? 빨간 거. 오, 빨간 거네, 정말. 키가 얼마네, 버스가? 오, 키가 엄청 크지? 그럼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에서 출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
가서 슉 가면 바로 서울의 상징 남산.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드디어 시티투어 버스 탑승. 아닌가 버스야 위에도. 2층으로 올라가 제일 앞에 자리를 잡으니 꼭 운전사가 된 기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남대문이야. 뭐? 동굴? 아니야.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야. 옛날에 서울 들어오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문 중에 하나였는데 몇 년 전 불에 탔다가 지난해 다시 지은 거야. 어때, 멋지지? 자, 그럼 다음 장소는? 재밌다. 뭐야, 여기 청계천이다. 여기가 청계천 시작하는 데야. 그리고 여기로 해가지고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계속 쭉 흘러. 청계천은 종로구와 중구와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으로 중랑천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2005년 복원되어 지금은 도심 속의 멋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우리 간다. 다음에 놀러 갈게. 택도 없어둔다. 네. 고야가 안내해 주는 거야? 네. 고야가? 네. 아저씨. 네. 이 버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는 높은 산에 가고 싶어요. 네, 제가 가줄게요. 고야가 가이드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높은 산 이름이 뭔데요? 난당까워요. 저거는 뭐예요? 그거요. 저기 난당까워. 아, 얼굴이 뜬다. 네, 지금 건물에 가서. 책에서만 보던 바로 그 서울타워가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불달라요. 아, 다시 광고 불달라요. 그리고 곧이어 오늘의 첫 목적지인 남산에 도착했는데요. 제일 먼저 고야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케이블카. 그런데 우리 안 타면 안 돼? 케이블카? 타. 엄마 조금 무서운데. 갑자기 케이블카가 무섭다는 엄마. 사실 아, 저 고소공포증 때문에요. 지금 막상 탈래니까 막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면 안 될까냐고 지금 그랬더니 살살 간대요. 저를 막 얘가 회유를 시키는데요. 얘도 안 가. 어? 세게 안 가? 어. 그러면? 제국가는 어. 바퀴가 없어서 어. 그냥 살살 가. 살살 가? 살살 가는 거 안 무서워? 제국가는 바퀴가 없어. 어. 그 안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응. 엄마 무서운데. 일 타다. 죽어지고. 가짜 기차야. 한번 타보면 안 돼? 어, 안 돼. 뭐야? 늘 겁을 내고 우는 건 고야 몫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 얼른 타자고? 얼른 테이블카 타자고. 내가 지켜줄게. 고야가? 고야가 엄마를 지켜주겠답니다. 어떻게 안 해줄 거야? 그러더니 엄마, 엄마는 여기 있고 너 삼촌이랑 타고 온다고? 엄마를 위해 선뜻 혼자도 할 수 있다네요. 우리 고야 정말 많이 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고장에 대해서 안다든가 동네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거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공부할 기회가 되는 거죠.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어떤 기관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자연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회와 자기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죠. 아이들이 사실은 뭐 걷기 시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도전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건데 일단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 시기, 아이들이 서너 살 이 시기는 굉장히 도전 정신이 그 왕성한 나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항상 해보려고 하고 호기심도 굉장히 왕성해지고 그런 나이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걷지는 않잖아요. 여러 번 넘어지고 뭐 구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걷게 되고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모든 도전에는 반복되는 연습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겠죠.